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어떤 성경에는 괄호로 또 어떤 성경에는 꺽쇠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3절 후반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 가로로 또 꺽쇠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참 딜레마입니다. 참 묘한 이야기입니다.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그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하는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이 괄호 속에 있는 이야기.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묘한 얘기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괄호 안에 얘기가 추가되지 않으면 본문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겠다 생각해서 초대교회 그 교부들로부터 이제 계속 성경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그런 사본이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그냥 덥석덥석 그렇게 다 무시면 안 됩니다. 이런 류의 이야기들이 참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오늘 베데스다 연못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 이게 딜레마입니다. 말 그대로 딜레마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선한 목자세요. 문제는 우리가 선한 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목자 되심을 믿으면서 내가 선한 양이 되는 것.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왜 오래된 누군가가 지어낸 그 좀 재밌는 우스개 이야기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야기일 텐데 한 사람이 이제 낭떠러지 그 벼랑에서 그만 떨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탁 나뭇가지를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살려 했더니 아 정말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이 딱 나타나셨답니다.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은 교회만 계신 줄 알았는데 낭떠러지에도 계시고 절벽에도 계시고 벼랑에도 계셔가지고 그래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주 친절하게 그래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랍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손으로 잡고 있는 그 나뭇가지를 놓아라. 그렇게 얘기하시더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위에 하나님 말고 누구 다른 사람 없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방식, 구체적인 방법을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살려, 하나님 도와주세요. 네. 하나님 믿는 것 같았는데 왜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 이 사람 과연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 속에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하심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심도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겪는 모든 일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밀한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깊은 지혜가 오늘 우리가 겪는 사건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비밀한 섭리가 있고 경륜이 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가 내가 겪는 이 사건 속에 있다. 그렇게 믿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내가 오늘 믿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38년 된 병자. 오랫동안 병을 알았다는 의미에서만 병자가 아닙니다. 이 병자는 지금 뭔가 집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못,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하는 것, 지금 그것만을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연못을 믿던 병자 이렇게 잡았는데 이것은 이 사람의 어떤 불신앙적인 포인트를 부각하고자 함입니다. 예수님 38년 동안 이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던 이 병자를 보시고
조용히 다가가서 물으셨습니다. 병이 오래된 것을 아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꼭 물어보셔야 돼요. 아, 딱 보면 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세요. 아, 병 낫기를 바라는 건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 오늘 이 병자의 대답은 약간 동문서답입니다. 뭔가 대답이 병들었어요. 연못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너무 집착하다가 보니까 물이 동할 때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연못만 믿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낫고자 하느냐 할 때 좀 엉뚱한 대답을 해요. 예, 낫고 싶습니다. 주님, 한 번만이라도 좀 자유롭게 걸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 앞서서 다른 사람이 다 먼저 내려갑니다. 뭔가 푸념을 하는 거예요. 신세 타령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보아하니 나를 좀 돕고자 하는데 여기 서 계시다가 물이 동할 때 그때 나를 좀 넣어주시죠. 예수님을 능력자가 아닌 조력자로 그렇게 지금 인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긋지긋했겠어요. 우리가 병원에 입원해서 일주일만 돼도 몸이 쑤시고 아픈데 38년간이라니까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연히 집착은 집착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똑같은 보름달을 보면서도 배가 고픈 사람은 그 보름달이 빵처럼 보이고 사랑에 빠진 사람은 그 보름달 속에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이 보이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 그것 말고는 아무런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온통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에 살 때 인천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주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인천에 배만 들어오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 배가 언제 들어온지 모르겠는데 하면 하여튼 인천에 배만 들어오면 다 해결된다. 여러분 그게 바로 100%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오늘 3절과 4절 가로에 속해 있는 이 전설과 같은 이야기, 이 이야기에 모든 사람이 목숨을 걸고 있어요. 물이 동할 때, 그것도 오직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오직 한 사람만 해결받는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목숨을 걸고 있어요. 다섯 생각이 있는데 수많은 병자들이 지금 유월절 절기인데 다 여기 바글바글 모여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병자는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있습니다. 물이 동할 때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못이 동하기만을 다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베데스다 연못에 달렸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싫다면, 하나님 내가 정말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방법을 내가 사랑할 수 없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면 싫어하는 겁니까? 오늘 이 병자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는데 이 말이 도대체 귀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귀에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내가 너를 낫게 할 수도 있어. 내가 너를 낫게 해줄 수도 있어. 낫고 싶으냐? 그렇게 말씀이 들리지 않고 혹시 이 사람이 나를 못에 넣어줄 수 있겠구나. 그것만 생각해요. 베데스다 연못에 지금 집착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 베데스다 연못을 믿던 사람이지 예수님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간절한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생각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낫고 싶으냐 물으시면 네, 그렇습니다. 좀 한번 제대로 걷고 싶습니다. 대답하면 되잖아요. 근데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여러분 나 좀 제발 연못에 넣어주세요. 연못 믿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돌아오는 목요일 날 수능 시험이 있는데 그 수능 시험장 가 보면은 학생들이 막 그 재학생들이 응원들 하잖아요. 그 재밌는 경문들이 이렇게 달려 있고 제가 본 경문 중에서 제일 재밌는 거가 이거였어요. 재수 없다, 엿 먹어라. 알아들으셨어요? 재수하지 말라고. 네, 네. 이번 목요일 날 우리 수능 기도회를 할 텐데. 우리가 수능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수능 시험 잘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당연히 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절간에 가도 보면
부처님 앞에서 불자들이 아주 열심히 불공을 빕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다섯 행각이 있고 쭉 늘어져 있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믿는 사람은 우리보다 더 열심히 기도해요. 얼마나 열심히 불공을 드리는지 몰라요. 베드 에스더, 베드라는 말은 하우스라는 말이고 집이라는 뜻이고 에스더, 자비라는 뜻인데 이 자비의 집에 지금 저는 자, 병든 자, 수많은 자들이, 손 마른 자들이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지, 아니면 번영을 믿는 건지, 건강을 믿는 건지, 대학을 믿는 건지, 취직을 믿는 건지, 수능을 믿는 건지,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큰 사랑과 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연못을 믿는 수많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뜨거운 물, 이게 울컥 하고 이제 올라오게 되면, 우리 옛날 전설에도 뭐 천사들이 목욕했다 하는 그런 전설들이 있잖아요. 물이 빙빙 돌 때 사람들 생각하는 거예요. 천사가 내려와서 이렇게 물을 동하게 한다. 그래서 제일 먼저 들어가는 환자는 어떤 병이든지 다 낫는다. 어쨌든 이런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있어요. 희망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연못에 모여서 거기에 희망을 걸고 여러 천막에를 지금 쳐놓고 줄을 서서 있는 겁니다. 주님, 원컨대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간절함은 있는데 죄송하지만 복음이 없어요. 성경에 보시면 이런 대목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을 만나러 나옵니다. 죽어가는 딸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간절히 말하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야이로가 나와서 예수님께 하는 말이 되게 깁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와서 예수를 보고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살려주세요 한마디 하면 안 됩니까? 좌우지간 말이 많아요. 오셔서 손을 얹으사. 아니, 손을 얹든지 말든지 그건 예수님 알아서 하실 일이지. 안 그렇습니까? 아무튼 이 사람 생각이 많아요. 그런데 도중에 한 사람이 와서 소식을 전합니다. 자, 딸이 죽었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딸은 죽었대요. 자, 여러분, 모시고 가야 합니까? 아니면 말아야 합니까? 만약 주님을 의사선생님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자, 여기까지 왕진 오시느라고 애쓰셨으니까 이제 다 끝났답니다. 이제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나서 조용해지면 다시 정중하게 정식으로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럴 수 있었죠. 다 끝났답니다. 그만합시다 말할 수 있지만 주님을 모시고 갑니다. 가시죠. 바로 그만큼의 믿음 말입니다. 사실은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일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나 종래에 가졌던 자신의 생각을 다 버리고 새롭게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셔도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누이인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기라 그러세요. 사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속에 불만이 많아요. 아, 오시랄 때는 안 오시더니 또 뭐 우시기는 왜 우시나, 무덤은 또 뭘 찾아가시나. 그런데 돌을 옮기라 그러십니다. 아, 예수님, 그만하십시다. 됐습니다. 괜히 욕보지 마시고 이제 괜찮습니다. 그만하시죠. 그러나 주님은 예상과 다르게 역사하십니다. 돌을 옮기라 할 때 조용히 돌을 옮기는 바로 그만큼의 믿음 말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마음으로 새로운 방식에 내 생각을 다 포기하고 그분의 방식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잘난 사람만 교만한 게 아니더라고요. 못난 사람도 교만하더라고요.
뭐 지위가 높고 명예가 높으신 분만 교만한 것이 아니라 아주 형편이 안 좋은 낮은 신분에 있는 분들도 교만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언제 느꼈는고 하니 여러 해 전에 서울역 앞에 있는 어떤 경찰서에 갔는데 노숙인들이 몇 분 오셔가지고 이제 경찰들하고 실경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 노숙인들이 참 교만하시더라고요. 형님 전화하라는 거예요. 저 청와대에 전화하면 다 해결되는데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지금 자기가 지금 다 판단하고 있어. 세상은 이렇다는 거예요. 다 안 돼요. 요것만 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숨겨진 교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 겸손한 사람이고요. 어떤 일에건 불만이 있는 사람, 그 사람 교만한 사람입니다. 나는 겸손하다 생각하면 그 사람 교만한 사람이고요. 아, 난 참 교만하다. 왜 이렇게 쉽게 자고 하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에는 무서운 집착도 문제는 문제지만 지금 이 어려운 형편에 있고 참 불쌍한 형편이지만 여기에 숨겨진 교만이 있어요. 38년 동안 정말로 불행한 환경이 있었지만 이 사람 지금 자기가 다 판단하고 있어요. 문제 해결책까지도 자기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연못에,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주기만 해달라는 거예요. 깊은 면에서는 여러분 이것도 역시 교만입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 너무 고마워요.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이 병든 자의 병든 대답, 병든 생각 전혀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그저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 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네? 저 같은 분이 한 대 쥐어박으면서 야 이놈아 누워있더니 생각까지 그렇게 병들었냐? 대답이 그게 뭐냐? 내가 누군데? 아, 내가 낳는다 하면 낳는 거지. 뭐 물이 동하고 사람이 없고 사람이 먼저 내려가고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내 말 잘 들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병든 자의 병든 대답, 병든 생각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 대답에 깊숙이 있는 낳고자 하는 그 깊은 숨어있는 소원을 아시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래, 내가 연못에 넣어줄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큰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듣는 거예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사실 이 말도요, 잘못 들으면 조롱하는 말로 들을 수 있어요. 당신 내가 보통 환자인 줄 아냐고. 1, 2년이나 38년인데 내가 어떤 환자인데 당신 뭐라고 하는 소리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지금까지 이 사람 누워있으면서 고작 들었던 얘기가 그래 오늘 좀 기분이 어떻냐고 6월절이니까 봄볕에 좀 햇빛은 좀 괜찮냐고 아 곧 물이 동할 거라고 조금만 더 기다려보면 좋은 때가 있지 않겠냐고 이게 지금까지 들어왔던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어떤 분이 이상한 얘기를 하세요? 그럼 다르게 반응할 수도 있잖아요. 아예 동냥이나 좀 하슈. 예? 아, 이 양반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필요한 거나 좀 하시라고. 그러나 오늘 이 병자가 그대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마치 선한 양처럼. 그것뿐이에요. 그걸로 충분해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사실 친절하게 설명해 주신 것도 아니에요. 내 병이 다 나았어. 자, 움직여봐. 팔도 움직여지지? 다리도 움직여지니? 내가 너를 낫게 할 거야. 아니, 내가 너를 낫게 했어. 그러니까 힘을 줘서 이제 일어나 봐. 자리를 들고 일어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이해시킨 것이 아닙니다. 설득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믿어지지 않았습니다만은 말씀을 따라 이 사람이 일어섭니다. 순종하면서 일어서는 거예요. 군소리가 없습니다. 바로 그만큼의 믿음만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왜 피곤하십니까? 여러분, 왜 피곤하신 줄 아세요? 깊이 생각해 보면 그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그래요. 내 속에 숨겨진 반항이 있어요. 그걸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서 계셔야 할 자리에
지금 내가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이 말에는 은혜의 측면도 있고 위험한 측면이 같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한 역사를 알아낼 수 있는 은혜의 길도 우리 가운데 열려져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지음받았기 때문에 동시에 나는 하나님의 자리에 얼마든지 설 수 있어요.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 온전한 자유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거부해도 하나님은 어쩔 수가 없을 만큼 우리에게 온전한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신론자는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다 정하는 거예요. 세상은 이런 거다. 종교는 이런 거다. 축복은 다 안다. 예. 여러분, 무법자는 법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법인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을 죽일지 자기가 정해요. 어떻게 죽일지 자기가 정해요. 언제 죽일지 자기가 정해요. 무법자는 법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법인 사람이에요.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38년 된 이 불쌍한 사람. 그러나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모든 걸 지금 자기가 정하고 있어요. 낮은 자리에 있지만 자기가 판단해서 해결책까지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만 넣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경륜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이제 임종하는 환자라든지 아주 연로하셔서 이제 병원 신세를 지고 계시는 분들 뵐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이라도 좀 조용한 묵상과 기도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이요. 병원이 왜 이 모양이냐. 저 의사 돌팔이라 그러고요. 여러분들 참 괴롭히면서 가시더라고요. 모든 게 참 피곤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한 반항. 사실은 여기서 모든 피곤이 몰려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방식, 구체적인 방식, 그걸 믿는 것,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포테이토 칩 잘 아시죠? 그 포테이토 칩이 만들어졌던 유래는 이렇더라고요. 19세기에 뉴욕주에 사라토가 스프링스라고 하는 휴양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문레이크 라지라고 하는 유명한 레스토랑이 하나 있었답니다. 근데 거기에 주방장이, 셰프가 인디언이었는데 원래 그 집에 인기 있는 메뉴는 이렇게 감자를 굵게 굵게 썰어서 만드는 프렌치 프라이즈. 이게 아주 잘 팔렸던 인기 메뉴였대요.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이제 요리를 만드는데 아주 까탈스러운 손님이 이 식당에를 찾아왔답니다. 그러면서 감자가 너무 두껍다고 맨날 그걸 컴플레인 하더래요. 그래서 얇게 썰어서 다시 프렌치 프라이즈 만들어주고 그런데도 계속 빠꾸빠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방장이 너무 화가 나서 주인한테 가가지고 불평을 하는 겁니다. 주인님, 제발 저 까탈스러운 손님은 아예 환불을 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해서 내보냅시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다독이면서 부탁을 하더래요. 저 주 손님은 까탈스럽지만 주인인 나를 봐서라도 좀 참고 인내하면서 한번 그렇게 만들어보자고. 그래서 다시 인내하면서 얇게 얇게 감자를 썰어서 요리를 했답니다. 그게 대박이 났대요. 그게 포테이토 칩이래요. 여러분, 대박은 그런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할 때, 뭐 인천에 배가 들어올 때, 인생 역전은 그런 게 아니고 오직 순종하는 가운데 열려지는 길입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믿기지 않는 말씀이지만 자신의 병들었던 생각, 병들었던 대답 다 버리고 다시 비로소 새롭게 일어설 때 인생의 해답은 그때 주어지는 겁니다. 바로 며칠 전에요. 저희 대학 동기들 한 100여 명이 모였어요. 근데 이제 그 모임을 하고 이제 뒷풀이를 하는데 거기 이제 그 본교 성악과 교수 되는 문 교수라는 친구가 그 친구들 앞에 한마디를 했는데 그 얘기가 너무 멋있었어요. 제가 받아 적었어요. 아마 친구들의 마음에도 다 그 말이 각인된 것 같은데 이런 얘기였어요. 만남은 운명이지만 관계는 노력입니다.
멋있죠, 여러분? 빨리 적으세요. 만남은 운명이지만 관계는 노력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신 거, 이거 운명이죠. 그러나 그 사랑은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그 관계는 아름다운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맺어져야 됩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겁니다. 내 모든 방식을 포기하고 주의 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초대교부의 유명한 교부였던 크리스토스톰이 로마 황후의 핍박을 받고 유배지로 떠나면서 유명한 기도문을 남깁니다. 주님, 주께서 저를 멀리 쫓아내시면 저는 엘리야가 되겠습니다. 주께서 저를 구덩이에 빠뜨리신다면 저는 다니엘이나 예레미야가 되겠습니다. 저를 바다에 빠뜨리신다면 요나가 될 것이고 돌에 맞아 죽게 하신다면 스데반이 될 것입니다. 채찍으로 매를 맞게 하신다면 사도바울이 될 것이고 제 목을 자르신다면 저는 세례요한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방법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오늘도 지혜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러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사랑하시던 나는 그 사랑을 믿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믿음이고 우리의 이 믿음의 노력이 거룩한 사랑을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못을 믿던 병자를 다시 말씀으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치유해 주셨던 주의 놀라운 역사를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나의 잘못된 불신앙적인 모든 집착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말씀에 새롭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방법과 방식을 그대로 믿고 수용함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랑을 아름답게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